찬양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찬양을 한번 했었죠. 잘했죠. 예수님 죽음은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광야에 가서 계시면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요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우리를 위함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40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구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이제 직면하게 되어진 거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므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기네들이 의로워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인하여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고통스러운 연단의 가정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시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다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을 인하여서 그들이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광야 40년의 훈련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악된 성품이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 분명히 연관이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범죄치 아니하셨고 오히려 시험에서 이기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해나갔을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40일간 광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평생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이기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우리들에게 다 보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40일을 통하여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통해서 이기신 그 모든 생애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이기시고 승리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고 우리가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마귀에게 얽매이고 죄악에 깊이 물든 우리에게서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변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제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4장서부터 공생애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에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응애하고 아기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공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공생애를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으로 구원하고 치료하는 그 일은 전적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누가복음 3장입니다. 자, 22절.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서부터? 아,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고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4장 1절로 넘어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면서 이때서부터 전적으로 구원하시고 치료하는 사역을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4장에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예수님의 첫 사역과 첫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첫 사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랬죠. 막 복받아라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왔다.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제 가운데 머물러서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 처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 50년마다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집이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땅이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주의 은혜가 돌에 되어졌도다 그 얘기를 증거하는 것이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지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면서 첫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는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아담은 땅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사람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첫 사람이 넘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누가복음 4장이 다 펼쳐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4장 본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1절부터 합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지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말수가 다음에 졸이신지라. 그렇게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다.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거지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금식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령이 이끄셔서 강녀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얘기죠. 자, 마가복음 1장 12절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강녀로 몰아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강녀로 성령님께서 몰아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님에게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기에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개인의 자격으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시조 아담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모두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도다 하면서 한 사람,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떠먹어서 죄인이 되어져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죄 문제 청산하시고 생명의 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모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서 영원의 세계에서부터 있었던 그 거룩한 것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구약 성경의 구약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탁하여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삼류 사역은 만유를 회복하는 사역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냐? 첫사람 아담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사단 가운데 묶인 바 돼서 죄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강야로 몰아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욥기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도다. 그러면서 욥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냥 경외합니까? 10절. 주께서 그에게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피십시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청면 대면하여서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고소가 들어온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사단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욥을 통해서 있는 모든 것 허다못해 자식까지 다 죽는 그런 환난이 욥에게 왔습니다. 자, 욥기서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그래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그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욥기서 3장을 들어가니까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는고?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기의 태어남을 원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모든 에덴도 다 잃어버렸고 팔아먹었고 그래서 고난의 삶을 제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에스겔서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서 더러워졌나니 고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대요? 예, 더럽힌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에덴에서 아담이 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을지라도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죄인 측하고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 삶을 그들이 고백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무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주님의 사역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수되어졌는데 2000년 전에 다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의 문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무엇 때문에 죽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문은 우리 주기도문 앞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당신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를 강림에 몰아내셨다? 아, 주님은 에덴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강림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강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렬한 에덴에서 추방된 죄인 처소를 광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시며,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셨느냐,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러면 출애굽을 통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그 심령의 상태,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광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8편 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몇 번인고,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면서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자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광야는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를 향해서 엎드려진 장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광야를 향해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 얘기는, 광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에 의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움으로 심판이냐,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죄값은 정령 죽으리나,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 가운데, 형벌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생을 영원해서 너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나가신 거예요? 광야로 나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분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고 그 이상은 셋이고 그 이상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거꾸로 해봅시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어졌고, 아담을 통해서 이 인류의 후손들이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냐,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3장 38절은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러면 4장 1절에 아담을 드러내시고 누구를 드러내시냐, 4장 1절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 플러스 누구요?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아담 플러스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예수는,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 우리를 향해서 대표를 하고, 아담은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자로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온 자로서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산령은 이렇게 동물들처럼 이렇게 생기가 있어서 살아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보다 살려주는 영이도다 그러면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하늘의 생명을 주는 자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7절 보세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렇죠?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했도다. 그 아담과 예수님을 향해서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인해서 죽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삶을 얻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첫 번째 아담이 사망의 문제를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문제 찍고 사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인류의 시조가 되어졌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은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을 마귀의 시험에서 패배했으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전히 승리하셨음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야를 이끄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은 고통을 주는 시험이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그분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가르쳐주는 거죠. 이제 귀가 열려서 이해할 때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2절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가되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저 절대 그 일을 미치지 못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베드로가 기특하냐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기특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죠. 사단아 내 뒤를 떠나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사나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넘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사단과 겨루면서 결투장에서 이끌고 나가셔서 첫 사람이 실패했던 것, 둘째 사람인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험이 있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한 가지라도 마귀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인기도 있을 거고요. 뭐 천하 만국의 권세도 줬을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는 실패한 자다 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실패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승리자를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미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도 내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도 내 부활,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감사케 하셔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묵상하심으로 이미 2000년 전에 다 승리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를 하니 안 하니 그런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